유종교의 좀 정확한 차이가 뭘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교회와 그 원래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사실은 한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네.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개신교, 성당 그러면 가톨릭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. 근데 한 500년 전에 이제 한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왔죠. 현재로서는 아마 가톨릭에선 집 나간 아들처럼 생각할 거예요. 예, 한 가족이었는데. 네.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요. 가장 좀 다른 부분은 그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가톨릭도 물론 생각은 신학교 그렇긴 한데 사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돼요. 네. 그래서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고해성사 같은 것도 네. 굉장히 중요하죠. 또 이제 성만찬 할 때도 신부님은 없으면 성만찬이 안 되죠. 네, 여러 가지로. 그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떤 예배 의식, 미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는 측면이 있고요. 그 성경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희가 지금 보는. 네. 그 같은 성경책으로 사용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 가톨릭 성경이 있고 따로? 예, 개신교 성경이 있고 예, 왜냐하면 그게 그 저희는 아무래도 교리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학문 글자처럼 문어체로 되어 있고요. 교회 성경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더 잘 쉽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구어체로 약간 되는 게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번역이 다르죠. 예, 예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하느님께서는 뭐 말씀하셨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책 읽듯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네. 교회 같은 경우는 익숙한 언어식으로 일상 언어처럼 돼 있는 게 다른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. 교회 하느님이니까. 네.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맞아요, 하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냐, 하나님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톨릭 교인과 개신교인과 분명히 차이 나죠.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.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오해. 네, 왜냐면 이제 어느 성당에 가도 예수님 상하고 같이 있는 게 성모 마리아 상이라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오해하는 분들이 아 천주교는 예수님이랑 성모 마리아를 같이 믿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은 신으로서 믿는 거고 이제 성모 마리아는 사람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예, 그래서 사람 중에서 하느님한테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제 등급이 다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.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끔 가톨릭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비판할 때 마리아상을 마리아를 우상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런 하잖아요. 건 아닌 거구나. 사실 그거는 굉장히 가톨릭한테는 상처고 또 일종의 무지에서 오는 거죠. 그러니까 두 종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는 그렇죠. 맞는 거잖아요. 똑같죠.